화가 나 죽겠어. 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어. 응, 그죠? 아이고, 안 살, 어쨌든 안 살고 싶어. 어? 어떻게 살아? 어. 각자 너는 너, 나는 나. 좀 고집, 서로가 고집 세우고 있어. 안 살라고 그냥, 애들은 있을 거 아니야? 딸 둘 있어요. 딸 둘? 애기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냥 뭐, 애들은, 뭐, 뒷바라지 하는 거는 하는데, 뭐 부부와 관련된 생활은 아예 그냥, 말하고 있죠. 둘째가 몇 살이에요? 이제 7살 됐어요. 그죠? 근데 둘째 낳았고 더 심하다. 지금 딱 보니까 둘째 나놓고 잔나비 때네 7살이며 둘째를 나놓고 더 심하다고 나와. 응? 와이프 살림해요? 근데 뭐 이렇게 잘 났어? 어, 뭐 이렇게 잘난 맛을 이렇게 자, 혼자 잘 났다고 그래? 어, 잘난 맛에 사네? 지대로 뭐 좋아하는 것도 없으면 뭐 이렇게 잘난 맛에 살아? 쓸데없는 고집만 세우고, 어, 우기기만 하고. 제일 처음에 결혼할 때 안 봤어? 봤어요. 그게, 봐가지고, 그때 평택에 가서 뭐, 봤는데. 연애야? 네. 그래도 봤을 거 아니야? 봤는데. 연애할 때도 무척 싸웠는데. 네. 근데 결혼했어? 뭐 하셨어? 반대도 많이 하셨는데. 아빠가 본인이 사장님이 이 와이프를 만나서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그죠? 가정이 편해야, 어? 웬만하면 이 말을 내가 안 하겠는데, 가정이 편해야 바깥인 일도 편하거든요? 근데 아빠 또 이동수도 있어요. 지금 이동하셨어요? 했죠. 작년에 했어요. 그죠? 이동하셨죠?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게 지금 편하지가 않아. 마음이 안 편해. 그 스트레스만 이빠이 지금 받아갖고 얼굴 화만 차 있어. 여기에 주먹만한 게 그냥 탁 박혀 있어. 어? 울긴 하고 화긴 하고 좀 죽었어 지금. 오늘 오신 것도 이 여자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좀 물어보러 오신 것 같아. 그죠? 어디 가서 얘기해봐야 쪽팔리고, 응? 내 가정상 얘기해봐야 쪽팔리고, 그렇다고 너태까지, 이날까지 지금 몇 년을 지금, 응? 애가 지금 7살이면 큰애가 몇 살이에요? 10살. 10년 동안 살았는데도 나아진 건 없고,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응? 아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더울 것 같아. 응. 그래서 뭐 한 2년 넘게는 우울증 약도 먹었었고 지금은 그냥 포기해서 따로 약은 안 먹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뭐 약 먹어도 별로 크게 개선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말했으면 해드려야 돼? 어? 이게 가끔씩 뭐라랄까 와이프가 가끔씩 이게 또라이 돼버려. 그죠? 어. 가끔씩 또라이 짓 해버리거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유가 있어. 어? 신바람이거든. 조상바람이 신바람이거든 이게. 그래서 한 번씩 자꾸 실려서 이게 또라이 짓 하거든. 이 김씨 집안의 친정으로 산소 건드린 거 없어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장인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일남 5녀인데 막내가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장모님 뭐 연세도 그렇고 위로 다 딸들만 있으니까 이게 장인어른 제사 때문에 장인어른 제사를 막 여기 왔다 저기 왔다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장인어른 제사 아니 저 산소는 따로 없고 그냥 화장한 거로 화장을 하셔. 네. 근데 이제 제사만 뭐 절에 했다가 뭐 큰 언니네서 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이 집안에 친정 집안에 보니까 조상이 정신이 없어. 이게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죽은 사람도요. 내 집에 안전하게 딱 은착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죽은 사람이 지금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방황을 해. 안착을 못해. 근데다가 지금 10월생 15생이에요. 이걸 많이 타거든요. 조상을. 그러니까 와이프 했지 갑자기 아마 더 심해졌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게 바람이에요. 제가 볼 때도 보통 똘끼는 아닌 것 같아요. 똘끼가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대주님이 사장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근데 이거는 바람을 어쩔 수 없어요. 바람이 신바람이 이거 조상바람 재우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안 살자니 애들이 또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것 때문에 오신 것 같아. 말 안 하고 산 지가 지금 거의 뭐 이제 3년 다 돼가는데 이혼 서류도 제가 써가지고 줬었거든요. 안 할 텐데요. 네. 안 해요. 네. 무슨 객기 부리는 식으로 부려. 안 해요. 자 보세요. 어차피 이혼하기는 글렀어요. 죽어도 이혼을 안 해줘요. 응? 근데 이거는 바람을 재울 수밖에 없어요. 이혼 안 해줘요. 근데 그 바람을 어떻게 재울 수가? 왜냐면 뭐 와이프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서로 이제 자기네 집은 이제 안 가고 다채로 어차피 깨졌어. 예. 응. 네. 안 가서. 말도 안 하는데 뭐 개선이 여지가 있으면 뭐라도 해볼 텐데 이제 그런 거는 이거는 쉽게 얘기면 이분이 속으실 필요해요. 이분이 만약에 그 신바람을 바람을 이 객기를 부리는 거를 또라이 된 거를 신바람 조상이 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상바람 바람을 재우시는 게 좋아요. 재우면 쉽게 얘기면 사장님이 이 또라이끼를 바람을 재우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따로 이분 속옷을 갖다가 따로 재우시는 거예요. 바람을 재우는 거는 우리네가 바람을 재워주는 게 따로 있어요.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해서 하면 모를까? 그래야지 이분이 좀 바람이 차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이분은 또 사장님이 의심도 하고 있어. 저 뭐 특별히 의심. 이분은 혼자 자기 혼자 자기만의 세계의 머릿속에서 의심도 하고 막 그래서 또 꽤 더해. 바람을 재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사장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르고 바람을 재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 친정 쪽으로 김씨 집안 쪽으로 조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졌다 제꼈다 그랬어요. 이건 그건 답이에요. 그게 답일 거예요. 그래도 이혼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포기하고 살아도 그죠? 답이 그거예요. 여기 와서 안 보셨어? 아니 한번 봤는데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얘기를 들으셨어? 네. 어디 가서 얘기 들으셨어? 그것도 그 여기 용근 사장님이 그때 집이 어리신데 불탄도 천안? 네. 거기만 가보고 안 가셨어? 네. 아 근데 어떻게 참으셔? 내가 봤을 땐 딱 좀 신바람이라고 딱 그래 조정바람 이 친정 쪽으로. 근데 이거는 사장님이 응? 어?
몰래 이거를 바람을 재울 수밖에 없어. 와이프 몰래 이거를 바람 재 믿거나 말거나 한데 이거는 바람 몰래 재울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사장님이 좀 편해져. 똘끼만 누구 말대로 지랄만 안 떨었으면 좋겠어. 그죠? 그럼 살 것 같아. 한 번씩 지랄 떨 때마다 막 이게 막 미칠 것 같아. 사장님도 돌 것 같아. 그죠? 이거는 조상바람, 신바람, 이거 바람 재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답일 거예요. 똘끼가 거기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책상이 아니 식탁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은 이게 이렇게 또 바뀌어져 있고 소파가 여기 있다가 어느 날 또 여기 와 있고 이제 막 이런 거를 자주 바꿔요. 그런 것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가만히 있지를 못. 그런 생각도 들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구 같은 것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가구 같은 것도 이리 옮겨 저리 옮겼다 동틀하는 거거든요. 동틀도 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뭐 뒤에서 가만 집에 있으면 뭐라고 막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또렷이 그 바람이거든. 바람을 재우셔야 될 거야. 사장님은 그게 답이야. 바람을 재워야지 사장님이 살아. 숨 좀 쉬고 살아. 그렇다고 이혼해라도 이혼 안 해줘. 죽었다 깨라도 안 해줘. 지뢰 죽겠어. 사장님은 지뢰 죽고 싶어. 나가서 진짜 나가서 저기 하고 싶어. 어쨌든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죠? 아이고 참. 근데 답은 하나입니다. 그거는 바람을 재우셔야지 어쩔 수 없어요. 사장님. 근데 사장님이 그걸 못해. 그건 우리한테 힘을 빌리셔야 될 거예요. 그거 와이프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알고 싶은 게 인복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문제가 뭐가 있는 건지 올해는 사장님이 올해까지 힘들어요. 여태까지 나가는 삼재였거든요. 나가는 삼재 올해까지 닭띠라고 다 똑같으지는 않아요. 근데 사장님이 올해까지 인복이 올해까지 없어요. 내년부터는 좋아요. 내년부터는 내가 뭐를 해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뭐를 하든 괜찮아. 근데 올해까지 사장님이 인복이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또 봐봐 가정이 내 가정이 편해야 바깥 일도 술술 잘 보이는 거야. 잘 되는 거야. 근데 사장님이 바깥, 저기, 뭐, 가정이 편하지가 않잖아. 어? 맨날 집에 들어가기 싫어. 집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오늘은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마음 졸여가면서 들어가잖아요. 어? 집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 말대로, 저기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결국 또 집에서 이렇게 꼬였으니까, 와이프가 막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니까 바깥에 나가면 사장님이 꼬였어. 날카로워졌어. 날카로우니까 사람들 이렇게 보기도 날카로워지는 거야. 이해가 가죠? 예. 네. 그래서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하여튼 저하고 예를 들어 이제 회사 나 아니면은 밖에서 이렇게 어떻게 만난 사람들이 성격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엮이니까 이게 회사도 대화를 해도 도대체 저 새끼가 뭔 소리 하는 건지 이해도 안 되겠고 왜 지랄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아 좀 그래요. 보통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집안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바깥에 나가서도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누구 하나 참 이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참 내가 뭐를 전생에 무언제를 이렇게 졌길래
주변에 하여튼 다 버러지 같은 새끼들만 이렇게 꼬이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집구석에서 또 그 지랄을 하니까 더하지. 그때도 힘든데 집이라는 게 편하게 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근데 바깥에 나가서 내가 일이 풀리면 올해까지 힘들어요. 사장님은 사람하고 사람 이렇게 부딪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바람이거든. 이게 바람이거든. 이게 바람이거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이 못하면 엄마라도 빌어주셔야 돼. 그리고 사장님은 많이 빌어줘야 돼. 엄마가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사장님이 그만한 마음이 편하고 바깥 일도 편하고 이래요. 그리고 사장님은 이렇게 법당에 올려놓고 빌으셔야 돼요. 엄마가 빌어줘야 돼. 아니면 사장님이 빌든가. 그래야지 내 가정 편하고 내 육신, 내 정신 다 편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사장님을 칠성에 올려놓고 빌어줘야 하는 자식이거든.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저 그 회사는 좀 오래 다닐 수 있을까요? 지금 회사 다니는데요? 괜찮아요. 그만아 딴 데보단 낫네. 어차피 이동하셨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동했다는 게 계열사거든요. 어쨌든 그냥 뭐 같은 자리 그냥 2층을 옮긴 건데 그냥 요즘 들어서 생각이 드는 게 점점 회사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회사 상황이 힘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굴러가는 분위기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좀 복잡하고 그래서 과연 내가 오래 다닐 수 있을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동을 하셨어요. 회사에서 이동을 하셨는데 올해 사장님이 가을쯤에 큰 이동이 있어요. 큰 이동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동수 있다니까 사장님이 이동했는데 그랬었잖아요. 어차피 이동을 했어요 회사에서. 근데 이 회사 말고 다른 데 이동. 가을쯤에 또 있다고. 이해가시죠? 이 회사 만약에 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다른 이렇게 이동이 있다고 아는 분 통해서 또 이동이 있어요. 거기는 괜찮을 거예요. 거기는 사장님이 누구 아는 분 통해서 이동을 하시는데 거기는 뭐 평생 직장이 되실 거예요. 지금 다니는 데는 안 되고요. 크게 한번 이동이 있어요. 가을쯤에. 거기는 이제 사장님이 인정을 받고 좀 괜찮아. 지금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좀 받거든. 그죠? 노년에는 조금 괜찮아. 그 바람만 여기 신바람만 재우시면 괜찮아. 조상바람만 재우시면 괜찮아. 제가 사업을 하지 마세요. 주식도 하지 마세요. 사장님한테는 꽁돈이 없어. 그런 것 같아요. 바쁘게 내가 움직여서 수입이 들어와야 내 돈이야. 근데 주식, 사업 없어요. 운이. 근데 언젠가는 나이 먹고서 이제 은퇴를 할 텐데 그렇다고 마냥 또 숨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그때 가서 임대 사업 하세요. 임대? 사장님은 임대 사업 운이 있어요. 나이 먹어서. 50세, 60세 돼서. 임대 사업은 괜찮아. 사장님은 50 넘어서 아마 임대를 하나 잡을 거예요. 그때 되면 아마 괜찮아요.
바람을 채우면. 그때. 그거는 나중에 문제니까 그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은 사업하는 건 아니라고 봐. 지금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면 주저앉아. 사업하시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자꾸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지니까 아, 언젠가는 그만둬야 될 텐데 그럼 뭐를 해먹고 살까 그런 고민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나이 먹고 회사 다른 회사에서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또 해야 될 텐데. 그쵸. 근데 오 지금은 당장은 없어요. 지금은 당장은 없고 가을쯤에 우연찮게 여기를 이제 뭐 조정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연찮게 아는 분 통해서 이렇게 옮겨요. 가을쯤에. 그러면 그때쯤에 이제 내가 노후에 벌어요. 벌면 이제 그리고 또 더 노후에 한 50 넘고 한 55세 넘고 한 60 되면 임대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임대사업 해도 상관없잖아요. 임대사업이 뭔지 아시죠? 네. 건물을 내 건물을 사서 월세 받아서 그냥 따박따박 정하는 거. 그것도 뭐가 있어야. 그때 되면 좀 조그만 거를 기회를 발판 잡아서 뭔가를 대실 거예요. 아주 돈복은 없지는 않으니까. 사장님은 아주 돈복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돈복은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집구석이 개판이니까 희망이 생길 게 없네. 그거는 사장님이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그거는 뭐 남자로서 설득 이게 저간 마음을 먹는다는 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옆에서 이제 엄마가 도와주든지 누가 도와주셔야 돼. 사장님을. 그래야지만 내가 이제 남자니까 설득 더구나 성격이 저가잖아. 내 성격이잖아요. 그쵸? 소심하잖아. 그러니까 설득 뭐 이렇게 와서 빈다는 건 쉽지는 않지. 그렇다고 뭐 이제 와서 미혼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실 거야. 다른 방향, 다른 쪽으로 길을 또 찾으셔야지. 그쵸? 그 방법밖에 없어. 근데 설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에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뭐,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고민을 해보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